점심 시간입니다. 점심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삼계탕을 갖고 왔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삼계탕이요? 네. 어제 그 마을 그 어머니들이 말고 갖고 저희 먹으라고 줘가지고 아침에 그걸 다 싸왔어요. 삼계탕을 끓여야겠다. 주전자에다가. 와. 오. 국물 이렇게 부어서 먹어야 되겠는데? 와. 주전자로? 비주얼이. 야, 이거 밥이었구나. 이거를 센터장님한테 여쭤보자. 센터장님, 죄송한데요. 냉동실에 쌀이 이렇게 얼려져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럼 삼계탕에 넣고 죽처럼 끓일게요. 그렇지. 네. 그거 그대로 넣으면 근데 됩니까? 그럼 죽처럼. 끓는다, 끓어. 다시 처음으로 간 겁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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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아유,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세요. 네. 고기 좋습니다, 저승현님. 엄마 손. 안녕히 와, 완전 됐다. 허락 없이 넣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와, 주전자에다가. 어제 어머니들이 주신 거는 삼계탕인데 닭죽이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 아니, 뭐 드십시오. 아니, 뭐 드십시오. 아, 오승경 거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거 차례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나. 오승경 다이어트 한다. 제 거 이거. 다이어트 한다? 아니, 저 이겁니다. 제가.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아, 특별히. 아, 근데 저는 왜 진짜 밖으로 저 조그만 거 주십니까? 저도 소금 타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엽잖아. 아, 뜨거. 아, 맛있다. 김치가 그만 든 게 그냥 날아가네. 대환아, 다리 하나 줄게. 눈이 몇 개예요? 다리. 다리 맞죠? 네, 다리는 맞습니다. 날개 아니잖아. 예. 네. 두승이 다리 말하네. 큰 다리. 잘 먹었어, 최승경. 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최승경 진짜 맛있다. 어? 너무 잘 먹었네? 승아, 네.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응? 오늘 야근 근무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알아. 그 최승경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 후배 입장에서 네. 이 선배님이랑 같이 다닌다는 게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거기 신현준 선배님이니까 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버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승경님은 이순재 선생님, 신구 선생님, 백일서 선생님 이 그렇죠. 세 분과 함께 시골 경찰 하십시오.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래야 저희 마음은 조금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어? 웃어? 야, 웃어? 라이벌 아까 전에 그거 확인만 해드리고 그리고 빨리 오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출동을 하고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서요. 펜션 가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말벌집 신고 받고 오셨습니까? 혹시 말벌집 신고 받고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 저희가 항상 하던 일이라. 네. 제거하고 나오시는 네. 길이세요?
아, 저희 환관 누르셨습니다. 깨끗하게 처리가 됐나요? 네. 그 제거한 건 어디 있습니까? 아, 저희 차에 있습니다. 어,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와! 이야. 와.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옷 입고. 예. 비닐을 감싸서.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말벌? 아, 항상 조심하십시오. 아, 든든합니다. 저희는 이거 생각,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 이거 어떻게, 와. 네, 출동 중에 119 대원님들 만나서 네, 잘 처리했다는 그 이야기 듣고요. 저희는 지금 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60점 갈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멋있어. 아, 이거 올라가고 싹 하는 거 봤으면 좋아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어. 뭐가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그 차량에서 딱 내리시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듯. 장비가 되게 낙후돼 있고 부족하고 또 근무 시간도 되게 힘드시고 너무 훌륭하고 멋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그거 저희가 빨리 가서 봤었어야 되는데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벌집 있어요? 어이야! 잘했습니다. 어, 수고했어. 한 발 늦었습니다. 응. 한 발 늦었어요. 근데 만났습니다, 소원은. 중간에. 저희 기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소방대원 분들께서 안 가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아까 저 포스터 붙이는 거 들었지? 예. 아니, 버스 정류장 있죠? 예. 거기다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니까 네. 노인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할부리에 네. 하나씩 전수 씨랑 부탁을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네. 듭니다. 이승혁, 그럼 나랑 같이 마무리하고 오자. 그래, 네. 포스터 붙이는 좋다. 거니까. 둘이 다녀오겠습니다. 고마워. 예, 네, 좀 쉬십시오. 응. 일로 가자. 면사무소 돌렸다 가자. 면사무소에 사람들 많이 오는 거 면사무소 자치센터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기 교통사고 예방 포스터인데 이걸 좀 붙이고 싶은데 저기 많이 기둥이? 오 여기? 기둥 이거 어 여기 좋은 자리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 내주시네. 감사한 마음으로 붙이겠습니다. 이 정도? 시선이 야 내 시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 어 그거니? 붙여주세요. 이예지 씨 자리에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붙이자 붙이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그 이양순 할머니 맞으십니까? 예, 네, 저기 용담치안센터 오대한 순경입니다. 할머니, 그 집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스리트라고 하지 말고 집주소, 진짜 집주소.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근데 스리트 집이라고 돼 있네, 내 수첩에도 아직도. 방어회관에 가가지고 히퍼런 스리트 지붕. 어, 헬멧 만 쓰면 됩니까? 이거 안 써도 되니까. 아, 경찰 마크가 있으니까. 이거 그 센터장님 제주인 겁니다. 이한재 센터장님한테 딱. 다녀가십시오. 예. 네. 잘 다녀가십시오. 안전하게. 경찰 헬멧 없으니까 우승 형님은 배달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거라도 하나 뜯어야겠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거라도. 그 뒤로 이 하이바는 제 김천용 하이바가 됩니다.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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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차면 됩니다. 3, 2, 어머니! 왔다! 어머니! 왔다! 아유. 어디? 여기, 여기. 요거? 어머니야, 보고 싶어가지고 왔지. 어디가? 이게 슬레이트요? 아, 요거, 요거. 너무 감사했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몰랐네, 이제. 가서 또 언제 뵐지 몰라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어머니 웃음 이거 네.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아이고. 응? 잘 웃으셔가지고. 아이고, 웃어 죽겠네. 아, 집 좋으네. 와, 우리 집은 오돌막 집인데 옛날에 저가고 다른 사람들. 요거, 요거잖아. 아, 여기 우리 집은 여기랄게. 뭐야, 계속 파란색 슬레이트에서 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지금 슬레이트가 지금. 엄마, 이거 슬레이트가 이거죠,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옛날 맞아요. 옛날 슬레이트. 맞지 이거? 맞아요. 이거. 어. 그때 고장 난 거 저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야, 2차 유명해졌지. 야, 이거 아무데 가니 이거 이거 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장 났잖아 이거 아무데 가니 이게 나온다. 이거 이거 충전 잘 하고 다니셔야지 어머니. 잘 돼요. 이제 잘 돼요? 네. 앞다리. 이뻐라. 누구요? 손녀딸? 어. 나 한 찍은 애네. 어이구 어이구 왜, 왜 골랐어? 왜 골랐어? 우리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깼구나. 아, 진짜?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깼어. 아이고 미안해. 아 이거. 어? 메롱하는 거는 또 오순경한테 배웠나 본데? 뭐요? 메롱. 나한테 메롱하는데? 메롱. 메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대체. 야, 잘 맞춰. 잘 맞춰. 잘 맞춰. 케이크 캐시바. 누나 잡을랑마다 한 조각사만 먹어. 한 조각. 아, 이거 뭔가 알아 이게? 아니 그래도 아니, 귀한 건데 이거. 아, 괜찮아. 이거 귀한 건데. 안 돼, 안 돼. 아, 뭐 안 돼. 아, 진짜. 엄마 이건 안 돼. 할머니 말해줘. 괜찮아. 귀한 건 게.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 그럼. 아니야. 그래. 아, 세 개 너무 많아. 그래,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진짜 우리 하나만 가져갈게. 하나만. 하나만. 어머니. 요거 마음만 받을게. 야, 저 삼촌보다 삼촌이 생긴 건 다 낫다고? 딸내미가 웃음 소리 그리울 것 같아. 생긴 건 제가 낫답니다. 진짜? 생긴 건 더 나? 그래 그래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유 이뻐라. 이뻐서 내가 참았어. 이뻐서. 어머니 진짜 아유, 들어갈게요. 아유, 어머니 너무 참... 고마웠어요. 재밌다. 안녕 어머니. 아 큰일났어. 얼른 뒤져봐요. 큰일났어. 야 내가 야 이걸 봐야지. 야 이걸 봐야지.
말씀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나도 구별시키고 갈 줄 알았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 오늘 출발 안 사고요. 앞에 우체국에 지장.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진안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우선 붙여줘요. 예.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눈에 딱 띄죠? 잘 보이세요? 그래요. 예. 진안군에 홍보하는 거. 그럼요. 주민들 우편물이나 뭐 소표 찾으러 오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세요. 읽어보시라고. 많이 보시고 인지하셔야지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죠. 붙여, 과감하게. 깔끔하게 해드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우체국 없어질 때까지 안 떼었으면 좋겠네. 가자. 아, 잘 보이네. 괜찮지? 네, 잘 보입니다. 어. 반듯하니 대박.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오늘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하나만 주세요. 예. 괜찮죠? 네, 확 뛰죠?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렇게 좀 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학교 앞에 붙였으면 참 좋겠는데 학교 안에다 붙일까? 학교 안에 저기 이 와도 상관없는데 학교 거기다 하나 안에다가 하나 붙이자. 아. 그냥 임무가 끝났어. 복귀하자. 네. 애들 학교 오면은 다 보겠다. 예? 네? 벌집 있어요? 어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저 해드리고 갑시다. 119에 신고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전화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용담치안센터 신현준 순경입니다. 벌집 두 개를 발견해가지고요. 방화마을 회관이거든요. 거기가 그럼 용담 방화마을이에요? 네. 어디에 붙어 있어요? 계량기에 하나 붙어 있고요. 실외기 연결돼 있는 거에 하나.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그 여기 벌집이 있다고 신고를 받아가지고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한 15분 정도 후에 차량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벌집 제거하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네, 복귀 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진짜로?
여기거든요. 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어머니, 이제 벌에 쏘일 수 있으니까 나오셔야 돼요.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세요. 방 차에 일단 들어가 계세요. 내가 알려주고 올게요. 다 뜨면 말씀드릴게요. 네. 벌들이 날라가지고 쏠 수도 있대요. 되게 계셔야 돼요. 어머니 되게 계셔야 돼요. 아버님, 벌들이 막 돌아다녀서 쏠 수 있으니까 네. 어디 들어가 계시라는데?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회관 들어가 계셔야 돼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 함부로 타면 안 됩니다. 예? 함부로 타면 안 됩니다. 내려오세요. 예, 아니요. 들어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저 여기 들어가 있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뭐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경찰 체면이 있죠. 나오세요. 빨리 나오십시오. 경찰이 잡았으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119 구호대원분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하니까 어디 들어가, 위험하니까 어디 들어가 있으라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보면은 어디 출방 나갈 때는 2인 1조로 나갑니다. 네. 비겁하게 이렇게 숨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얼마나 다정해 보입니까? 선생님, 형님. 머리는 보호합시다. 서로 우리도 장비 착용해 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아, 나갈 때 분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집이 없으면 그걸 좀 남겨지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실 때. 네.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이야기 해놓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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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님들, 소방관님들, 모든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묵묵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너무 제가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벌집 다 뗐어요. 그런데 벌집을 떼면요, 나갔던 벌들이 들어올 때 벌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성이 나가지고 막 주변을 배회한다고 하니까 1시간, 2시간 정도는 회관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만 계세요. 네, 좀 계세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하십시오. 뭔가 보람 찼습니다. 안전 보람 찼습니다. 예. 헬멧 쓰실 거죠? 써야죠, 그럼. 아까 보고 배우셨죠? 네? 보고 배우셨죠? 예. 너무 세게 나지 마. 멋지죠? 우리도 아까처럼 예. 에? 보기 좋지 않습니까? 두 분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봤습니다.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 그거 좀 붙였나요? 다 그거? 붙였습니다. 다 붙였어요? 네. 원래 할머니 보고 순찰 저 마지막으로 축하 드립시다. 어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잠깐 앉으세요. 할머니 우리 둘 이제 여기 못 와요. 왜? 우리 서울 가. 서울로 가 이제 또? 네. 언제? 내일요. 어머니 건강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려나 몰라 이렇게 아프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우리 둘이. 보고 싶어. 나 어제도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우리 안 보고 싶었어요? 아, 내 아버지 뭐 고생하지만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요거 차고 다니세요? 왜? 밤에는 요렇게 해서 차시고 안 불편하시죠? 할머니! 할머니 이거 하고 계시네? 시집 보고서 차를 줄게 설 차려야 되지요. 어머니 빨래 하시면 내가 죽 빨리 해놓고 갈게요. 아이고 언니 또 볼란가 몰라. 또 봐야지. 몰라 또 볼란가 몰라. 건강. 야. 뭐 누워. 이모 누워. 나는 내 손 거꾸럽게. 아니 전혀 부드러운데? 좋아 좋아 좋아. 건강 조심. 건강 조심. 아유. 나랑 거꾸로. 건강 조심하세요 할머니. 내일. 어, 다른 데서 자고. 밥 먹고. 응, 밥 먹어요. 밥 먹고. 내일 저희는 이제 서울 올라가요. 어, 서울. 아이고. 할머니 다음에 할머니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갈게요.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갈게요. 저녁 챙겨 드시고요. 열심히 또 순찰을 도시죠. 아, 방화마을 해관에 벌집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방화마을? 네. 아. 방화마을 해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셔서 떼주셨습니다. 떼주시고 저희 황얼리 할머니 뵙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은일함에 지금 피사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야간에 고성방관이 몰카 범진이 주치자 지금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름파출소에서 지원 요청이 왔어요.
야간 근무자는 저녁 식사하고 6시 반까지 사무실로 재출근해서 남은 분들은 퇴근하시고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전부 다 9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먹어야죠. 저는 국밥집 갈까요? 아, 좋습니다. 전 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잠깐만 볼일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볼일 보고 오세요. 네. 붙여야 돼. 이거 하나 붙이고. 예쁘게 붙여졌네. 에, 좋다. 아이고. 뭘 감사해요, 감사. 아, 식사하시는데. 네? 아니요, 아니요. 저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뭐 드셨어? 뭐 드셨어? 진짜? 그럼 나 좀만 먹고 갈까? 아우, 이번에 아주 잘 먹겠습니다. 와, 머릿고기 어제보다 고기가 더 많네요. 오늘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맛있다. 진짜 집밥 먹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찬밥이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찬밥을 했으면 좋지. 아니요. 이제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